윤석열은 불안합니다. 윤석열만 불안할지 김건희도 불안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오, 어, 블루스네. 불안한 라인 놓쳤어요. 어, 너무 아름다운 라인인데 이거 불안한 라인이 아닌가? 윤석열은 불안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21%입니다. 이러다간 총선도 지고, 총선 졌습니다. 감옥 가면 어떡합니까? 감옥 가야지 놈아. 그러니까 어떻게서든, 작년 얘기예요. 당대표를 낙점을 해서 총선에 검사 내보내서 주진우 같은 놈들 안전보장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날리고 날려, 유승민도 날려버리고 휴, 나경원도 날려버리고 나베 안철수 작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안합니다. 김기현이 배신할까봐. 어, 배신은 아니지만 네가 쫓았지. 그런데다 탄핵 언급해. 김기현이 그때 탄핵을 언급했어요. 속이 확 뒤집혔습니다. 결은 불안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이번에 총선도 지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간주 한번 하고 가겠어요. 폭탄주를 말았습니다. 에코리아 폭탄주를 말아봐. 선제 폭탄주를 마시고 동백아가씨를 부릅니다. 윤석열은 불안합니다. 지지율이 바닥입니다. 한동훈도 말도 안 듣고 탄핵 당해가지고 감옥 가게 생겼습니다. 후주 가겠어요. 와, 불안해. 불안해. 어, 좋아, 좋아. 네, 아주 불안한 엔딩을 했어요. 네.